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잠깐 놓쳤던 시간이 잘 안 나서 만들지 못했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000 체이서 유튜브 계정에 올라왔던 뮤직비디오예요. 23일날 11월 23일날 올라왔던 비디오인데 픽스드의 콜드워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하냐면 이 곡은 픽스드가 약간 진솔한 자신의 얘기를 담은 가사예요. 이 곡을 들으면서 그 가사가 올라간 거를 해석을 해서 보니까 진짜 픽스드가 가사를 이 곡에서 너무 잘 쓴 것 같아가지고 가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비디오를 찍는 겁니다. 프로듀싱을 한번 볼까요? 프로듀싱이 6키가 만들었구나. 네, 6키가 만들었네요. 픽스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태국의 랩 게임에 있으면서 그동안 느꼈던 자신의 감정, 소외들을 밝히는 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점을 좀 주목하셔서 음악을 들어보시면 더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픽스드의 Cold War 들어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비디오가 Cold War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가사를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버스부터 가사가 멋있는 게 내 인생이 진짜 재밌다. 당신에게 저주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모든 문제가 날 덮쳤어. 그런데 이제 나는 사냥꾼이야. 난 창조자를 알고 싶다. 그녀가 다리를 열고 커튼을 닫게 해줘. 호호. 당신은 패자이고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좋은데요 가사가. 오. 가사에 또 재밌는 게 웹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헤이러들을 얘기하는 거죠. 온라인상에 있는. 하지만 실생활에선 나를 사랑해줘. 맞아. 뒤에서는 인터넷에서는 막 나쁜 말을 쓰지만 오프라인상에서는 나한테 그렇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거의 10년 동안 그것을 해왔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질 것보다 너희들은 내가 넘어지게 놔둬. 하지만 내가 쓰러졌을 때를 아직도 기억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헤이러들이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야. 이 비즈니스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거야. 하지만 나는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겁나 잘 살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여기도 봐. 전에는 자주 본 얼굴이 많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다시 볼 수 없다. 많은 래퍼들이 랩 게임을 떠나고 나만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자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큰 소리이고 이것은 명성이래. 그럴만 하죠? 맞아요. 그럴만 해요. 여기도 봐. 되게 멋있는 게 나를 쏘겠다고 협박하는 전화. 내가 죽으면 차이점은 뭐지? 이런 말들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 거 많다니까. 한때 래퍼들 사이에서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갱스터라고. 인스타그램에서만 막 갱인 척하고 강한 척하고 이러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SNS 갱스터 이런 애들. 맞아. 그런 애들의 어떤 그런 협박이 뭐 그렇게 두렵지가 않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게 래퍼들이 단순한 그냥 세 보이기 위해서 자랑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게임에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난 아직까지 이 자리에 이 포지션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 사실 래퍼들의 수명이
이제 시대가 변할수록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일부 래퍼들을 제외하고. 근데 나는 아직도 이 게임에서 여전히 날아다니고 있어. 활동 중이야. 근데 다른 래퍼들 어딨지? 다 떠나갔어. 나만 남았어. 그거는 뭐다? 여전히 내가 핫하다는 이유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또 이런 말이 있어. 그는 나에게 악당처럼 행동하라고 말했다. 나는 허슬과 사랑에 빠지다. 돈을 모을 때는 뭔가 착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악독함도 있어야 되고, 대신에 굉장히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허슬링 해가지고 진짜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요. 요즘에 진짜 래퍼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랑들을 가사에 많이 쓰지만, 근데 사실 그게 팩트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10년째 이 바닥에 있는데 나랑 같이 음악을 시작했던 동료들은 지금 와서 보니까 없고 나만 남았어. 그렇다는 거는 그 래퍼는 다른 래퍼들과 달리 열심히 허슬했고 열심히 돈 벌었고 악착같이 뭔가 살아남으려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고, 나는 그래서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힘이 센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 이 게임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인터넷에 나쁜 말을 적는데, 그런 거를 해봤자 래퍼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이고, 정상의 자리는 외롭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픽스드는 콜드워라고 제목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특히나 구글 번역이 열심히 일을 해준 덕분에 픽스드의 가사를 좀 상당히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쿵쿵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